병원에서는 일단 디스크 의심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는 도저히 디스크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MRI는 조금 부담, 왜냐면 좀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어갖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해서. 대신 사과드릴게요. 강아지 네. 외상 없이,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네. 사고로 인한 외상 없이 강아지는 자발적으로 디스크 사람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네 다리 짐승은 사람 직립보행하는 건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만성 디스크 걸리지 않습니다. 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은 네. 좀 기었거든요. 자기가 앞다리로. 예. 그러고 나서 지금 한 그 이후로는 아니 이렇게 살이 이렇게 삐쩍 말랐죠? 근데 원래가 한 1.78 그 정도였거든요. 너무 말렸는데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네. 너무 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슬개골도 안 좋고 고관절도 안 좋다 해서 예. 지금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한 예. 1.8kg는 그냥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로 빠뜨려가지고 근육 전신 근 감소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운동 부족으로 예 운동을 안 시키고 30분씩 산책을 안 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건 고관절이라든가 슬개골 때문에. 이제 운동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오히려 근육이 빠지면 슬개골은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육이 빵빵하게 있어야 그게 제 위치에 있거든요. 슬개골이라는 건 여기 이 허벅지 뼈와 이 종아리 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에 볼록 나온 결함 모양의 뼈가 있는데 근육이 양쪽에 빵빵해야지 그걸 갖다 버티기는데 양쪽 근육이 빠지면 이렇게 한쪽으로 쑥 빠지기 쉽겠죠.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 감소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요. 아주 최소한의 근육 가지고 얘는 자기가 스트레스홀드 수준만큼 그 어느 역치를 갖다 딱 넘어간 거예요. 목걸이를 딱 수준을 딱 그 선을 딱 넘어가니까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 전에도 걸음걸이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예, 그 선을 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안 좋지만 걸을 수 있었는데 그 근육량이 어느 수준, 일정 수준 밑으로 딱 빠진 거예요. 그게 그날 주사라든가 약으로 인해서 그 선을 딱 빠뜨린 거예요. 지금 이 몸 체중의 근육량에 맞춰서 얘는 3분도 무리일 수 있어요. 지금 몸 상태가 점점 근육량을 키워가야 돼요. 사람도 아픈데 통증 있죠? 통증 없으면 병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얘는 통증, 고관절 제가 꾹꾹꾹 손에 이렇게 제가 누르는 거 보이죠? 몸이 움찔움찔거리고 골반이 움직일 정도로 통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얘는 슬개골 탈구는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교정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지금 내측 탈구 빠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 다리 빠져 있고요. 왼쪽 다리 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로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술할 체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육을 좀 키워야 돼요. 이거 얘는 안쪽으로 빠져있으니까 오다리, 항아리 다리처럼 어그적어그적 뒤에가 이렇게 어그적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 환자도 아니고 고관절 환자도 아니고 허벅지 근감소. 만약 근데 그날 만약 무리해서 만약 무리해서 엊그저께 약을 쓰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무리하게 시켰다 그러면 고관절에 통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관절에 통증이 없네. 그렇죠? 고관절은 보통 통증이 가거든요. 없어요. 아무데도 통증이 없고 전신 근육에 아무데도 통증점이 없어요. 마비 풀린 약 이 세상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약 주는 거예요. 근데 길게 오느냐 짧게 오느냐 그거 차이인 거예요. 한약 먹는다고 간수치 절대 안 올라갑니다. 스테로이드 먹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된 의사예요. 한약 깔라고 그러다 이렇게 된 의사라고 제가 써놨죠. 거꾸로 하나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거의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약만 주죠. 침도 잘 안 주죠. 아니 통증이 없는데 어디다 침을 넣어. 이거 저 손바닥만 한 강아지한테. 이거는 이제 한 번 먹던 두 번 먹던 조금이라도 삐죽삐죽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거 샤워타올 거는 거 있죠? 네네.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면 돼. 그래서 운동 시간을 이런 애들은 한 번에 30분 못해요. 그러니까 3분 5분씩 해가지고 짧게 자주 우리 헬스 트레이너가 PT 선생님처럼 이렇게 짧게 자주 가야 돼. 얘가 하고 싶다고 해도 말려야 돼. 어느 정도 허벅지 근육량이 생기는 거 비례해서 지금 얘는 거죽이랑 뼈밖에 없잖아요. 자, 근육이 안 생긴 이유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슬개골이잖아요. 자 볼게요. 이거 이제 설명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슬개골이잖아요. 요 인대 속에 여기 결함 모양의 뼈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허벅지 뼈예요, 그죠? 위에가 허벅지 뼈, 여기가 촛대뼈, 여기가 아파 정강이 뼈잖아요. 그럼 이게 슬개골이 여기 활차라고 해야 되나? 도르래라고. 이 도르래 모양을 챙겼잖아요.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좌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얘는 안쪽이 다 달아버려서 안쪽으로 내측 탈구됐다는 거는 이 슬개골이랑 요 내측 여기 요쪽 부분이랑 이렇게 쓸리면서 오래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게 달아버리고 한쪽이 다 밋밋해진 거예요.
밋밋해진 거. 이걸 백날 침한다고 교정?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걸어도 이게 가운데 기아가 제대로 딱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근육이 수축 이완하고 수축 이완하고 저 허벅지 근육이 생기는데 이게 기아가 빠져있는데 이게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길까요? 과연? 슬개골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여도 제대로 근육 수축 이완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얘는 슬개골 탈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근육이 더 빠져버렸겠죠. 이 빠진 근육으로다가 그러면 이게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이게 근육도 잘 안 생기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홀쭉해졌겠죠. 예, 그런데다가 스테로이드가 딱 들어가나 그러면 어떻게 해? 임계치료 근육을 인적 수가 컨디션 진통 소염제 효과는 좋은데 근육량은 쑥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얘는 많이 휘어 있어요. 그러면 요추는 7마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7번 거꾸로 쉬면 되겠죠? 7, 6, 5, 4, 3, 2, 1. 여기가 요추 1번이에요. 여기 흉추 13번, 흉추 12번이에요. 흉추 12, 13, 요추 1번 사이가 이렇게 휘어 있네요. 많이 휘었어요? 만약 여기에 진짜 척수신경 손상을 받았다, 디스크가 탈출됐다, 파열됐다, 압박률 몇 프로다 하면 무조건 뒷다리는 안 구부러집니다. 특히 어디까지? 경추 1번부터 7, 6, 5, 4, 3, 요추 3번까지. 는 무조건 뒷다리가 안 구부러집니다. 이게 진짜 척수신경 손상 받은 경우는 근강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디스크 손상 통증도 없고 마비 타입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죠. 이렇게 예, 디스크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뼈랑 근육이랑 거의 1:1 비율이죠. 여기 바깥 보면 여기가 그렇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모양만 있는 거 근육이 없어요. 예, 이게 진짜 근육은요 사과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야 돼요. 여기도 포지티브하게 바깥으로 삐져나오고 바깥으로 뻗어야 돼. 이건 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갔죠.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왜 운동을 제한하면서. 그럼 이게 5월 네. 5일날 또 찍은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훨씬 많이 빠진 거죠. 어디 보여주세요. 제가 좀 봐.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5월 5일이요. 지금 딱 봐도 많이 빠져요.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그날 주사. 이제 알겠죠. 자, 한 눈에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그렇죠. 예, 여기는 그래도 제법 있었죠? 여기 뭐예요? 여기는 여기 바깥으로 조금 나간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셨어요? 약물이 들어가서 그 임계치 수준, 이 근육 상태로는 얘가 어느 정도 호날두가 그 삐쩍삐쩍으로 걸을 수 있어서 약간 어구적어구적. 저는 얘 보지도 않았는데 어구적어구적 걷는 걸 벌써 알았어요. 예, 얘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로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 우리랑 비교해 보면 근육이 확실히 그 며칠인데 일주일 5일, 여기는 5월 11일, 5월 5일이야. 6일 상간인데 양약 며칠 먹고 그 임계치 수준으로 확 빠져버린 거죠. 예, 스테로이드 만약 디스크 진단받고 2주, 3주 먹었는데 다 빠져서 옵니다. 딱 어느 순간 이 상태로는 걸었는데 이 상태가 되니까 못 걷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이 상태로는 돼야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쉬워요. 생기는 거 10배 노력해야 돼요.